특히 50, 60대 이상의 주부님들 신경 써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맞아요. 내독소를 줄이고 지방간 다이어트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그래프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환자 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성분들이 빨간색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빨간 막대가 여성인데요. 50, 60대. 아래 연령대를 보면 40대까지는 남자분들이 피크를 이루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월당에 많다가 근데 희한하게 50부터 여성들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를 보시면 이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똑같 거의 비슷해요. 네. 네네네. 오히려 60대가 되면 여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50대 이후에 많아진다는 거죠. 네. 50대 이후에? 저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네. 분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 연령에 따라서 남과 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놀라운데 아무래도 50, 60대 맞이하는 갱년기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까요? 갱년기? 네, 맞습니다. 그 갱년기 이전에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간 손상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지방간 발병 위험이 적었는데요. 이게 이제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방패막인 에스트로겐이 사라지고 난소도 함께 노화되면서 지방간 발생이 확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자처럼 이미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갱년기가 시작되면 이게 이제 지방간에서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인 간질환, 이제 간염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가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 경변까지 넘어갈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60대 여성인 경우에 지방간에서 간 경화로 진행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무려 6배나 높습니다. 6배나 높습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호르몬의 방패막이 사라진 중년 여성들의 간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 성격이 좀 이제 T 성격이라서요. 네. 팩트 중시합니다. 그러면 요거 수치 같은 걸로 지표들이 좋아진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의심이 많네. 네. 간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간의 해독작용을 그러니까 간 염증과 손상을 막아주는 데 관여하는 네. 염증 수치들이 좋아진 결과들이 많은데요. 네. 먼저 동물 실험 결과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진행한 동물 실험 결과인데요. 대표적으로 간 손상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간 수치이죠. ALT, AST 수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초록색은 정상의 쥐이고 빨간색은 고지방 식이를 한 쥐, 파란색은 고지방 식이 쥐에게다가 간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간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정상주의 수준까지 간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고 내독소 수치 역시 줄어들면서 모든 수치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확인 가능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는 인체 적용 실험 결과에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87명의 비알코올성으로 간 손상이 된 사람들, 즉 윤나님처럼 밥, 빵, 면, 떡 이런 식습관으로 지방간이 생긴 분들을 약 12주간 간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지방이 좋아졌고요. 내독소 수치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간 염증 수치를 확인하는 AST, ALT 등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염증 폭풍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던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 기억하시나요? 이 사이토카인 농도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로 인해 지방간은 물론이고 체내 다양한 염증 반응들이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런 효과는 알코올성 간 손상 환자에게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알코올성 간 손상이 있는 쥐에게 간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알코올 분해 효소 활성도가 좋아졌다는 건데요. 간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한마디로 숙취 개선까지 도움이 되더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일커니. 간이 걱정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왔죠, 지금. 저 무조건 먹습니다. 드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 중에서 이거 먹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막 먹으면 됩니까? 이거 간 유산균 이거 섭취할 때 혹시 뭐 주의사항이나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고온에서 사멸되기 쉬운 미생물이 함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섭취하는 것을 좀 주의하시고요. 아, 찬물에. 예,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섭취할 것을 권유합니다. 아~ 임산부 어린이. 또한 식약청에서 인증한 제품을 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